삼선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잣, 복숭아 씨, 옹니인의 껍질을 벗겨서 짓지어낸 즙에 쌀가루를 섞어 쓴 죽을 삼선죽이라고 합니다. 임원 16기 포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삼선죽이고요. 원문 제중심편 7호인홀 연두통 복통 악심불식 정시풍비 장부홍채 귀치흉종 복창악심불욕식 상지어 두칙두통 신불청 해송자거피 도인포 거피첨각일합 옥리인포 거피일전 우동도란 화수려 취즙 입새갱미소허 자죽 공신복지 번역문 대중심편에 이르기를 노인들이 별안간 두통, 복통, 메스껍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고 했다. 잣을 껍질을 제거한 것과 도인은 불려서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한 것 각각 한옥, 옥리인, 산행도시 알맹이를 불려 껍질을 제거한 것 한전 이 모두를 같이 뭉그러지게 짓지어 물과 같이 타서 여과하여 즙을 취한다. 붓은 맵쌀을 조금 넣고 끓여 죽을 쓴다.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잣껍질을 제거한 것과 도인은 불려서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한 것 각각 1호. 옥리인 산행도시 알맹이. 불려 껍질을 제거한 것 한전 이 모두를 같이 뭉그러지게 짓짓는다. 이 물과 같이 타서 여과하여 즙을 취한다. 3. 붓은 맵쌀을 조금 넣고 끓여 죽을 쓴다입니다.